의해 정해져? 서술어에 의해서. 이 점을 잊지 마. 서술어에 의해서 철수가 주어니까 가가 왔고, 빵이 먹었다의 목적어니까 을이 온 거죠. 이해되세요? 즉, 어떤 조사가 오는지, 어떤 조사가 와서 이 조사가 적절한지, 그걸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한다? 서술어가 결정한다. 자, 여기서 봐봐요. 보조사, 철수만 빵도 먹었다. 여기서 보조사를 지우고, 여기에 어떤 보조사를 넣으면 좋을지, 그걸 정하는 건, 여기 어떤 보조사를, 여기 조금 전에 만과 도가 쓰였는데, 여기 만과 도가 쓰였다는 걸 증명하는 건, 거기에 어떤 조사가, 보조사가 올지를 정하는 건, 뭐가 정해요? 뭐가 정해?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먹었다가 정할 수가 없어. 이걸 분명히 해야 돼? 격조사는 뭐가 정해? 서술어가 정해. 그래서 누가 그 문장을 보더라도 격조사는 알아맞힐 수가 있어. 알겠어요? 누가 이 문제를 보더라도, 야, 이 자리에 들어갈 격조사가 뭐야? 응, 가지. 이 자리에 들어갈 격조사가 뭐야? 응, 을이지. 이건 어느 때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있어. 그러나 여기 어떤 보조사가 어울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누구만 알 수 있죠? 본인만. 말하는 사람 본인만. 이해돼요? 따라서 보조사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될지 그걸 정할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 그건 말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자, 반면에 접속조사도 뭐가 올지 대답할 수 있죠? 왜? 앞뒤에 체언이 오니까 앞뒤에 이어주는 보조사를, 즉 접속조사를 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격조사는 문장 성분에 따라서, 즉 격조사의 종류가 나눠지겠죠. 그럼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격조사를 알려면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이. 자, 우리 문장 성분 7가지가 있는데 주 성분 4개.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다. 주 성분 4개. 뭐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 이게 주 성분이에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 다음, 부속 성분. 주 성분을 수식하는 거 2개. 뭐예요?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와 부사어가 즉 부속 성분이고, 끝으로 독립 성분. 이게 독립어죠. 그래서 문장 성분은 7가지야. 그러면 당연히 격조사는 최소한 7가지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자. 주어를 표시하는 격조사니까 무슨 조사? 주격조사. 주격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야? 이와 가. 그런데 그 주어가 윗사람이면 뭘 쓸 수 있어? 께서. 그리고 하나 알아둘 거, 거기 주격조사에